가수 정동원 군이 첫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트로트부터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다고 하네요. 고운님 닮은 아지랑이 꽃. 첫 번째 미니 앨범 손편지는 사모하는 마음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손편지로 전하듯 담아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아지랑이 꽃은 우리가 잊고 살던 순수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아우르는데요. 정동원 군의 여린 감성과 보컬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트로트와 세미 트로트,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록 장르는 정동원 군이 처음 선보이는 장르라고 하네요. 정동원 군은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